강릉의 한 어촌마을입니다. 이 마을 어촌계는 인근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시행사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과 16년 두 차례에 걸쳐 마을어장 종묘 방류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해경의 수사 결과 이 사업은 거짓이었습니다. 어촌계장이 수산 종묘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낸 뒤 가로챈 겁니다. 가로챈 금액은 2억 6천만 원으로 종묘업자가 2억 원을, 어촌계장은 6천여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또 범행을 감추고자 사실을 알고 있는 종묘업체 직원들을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주요 증인들을 중국으로 도피시키고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8개월간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가짜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벌인 것은 민간 지원금은 현장 확인이 없고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어촌계원들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어촌계 내부의 비위 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은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지난 10년간 총회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원되는 어떤 부분들, 또 금액, 또 뭐가 들어가는지, 뭘 넣는지 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도 황당할 뿐이죠. 해당 어촌계장은 7년 전에도 보조금으로 지은 어업인 회관을 팔아 13억 원 가까이를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장과 종묘업자 등 두 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어촌계 간사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